아이폰 어플들의 설명 드리겠습니다. 먼저 그잼 RSP를 설명 드리는데, 잼 RSP는 그 안드로이드용과 다르게 반응 속도, 스피드, 파워를 한 어플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화면 들어가시면 기본 화면이 이렇게 뜨는데, 지금은 그 리액션 반응 속도 체크할 수 있고요.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하면 예,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. 스피드, 파워. 네,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, 일단 리액션을 먼저 설명드리면, 안드로이드 그 폰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순발력이나 반응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앱입니다. 이쪽 부분이 카운트에서 지정할 수 있고, 이거는 결과를 표시할 수 있으며, 이쪽은 진행 사항을 나타내 줍니다. 설정할 수 있는 설정 버튼이 있고, 장치 관리자나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. 예, 이 상태에서 시작을 누르면, 예, 이렇게 반응도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이 설정까지 바꾸기 위해서는 이 설정 버튼을 클릭하시면, 예, 카운트 횟수를 지정할 수 있고, 화면에 표시되는 것을 예,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이제 한 5초 정도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카운트 세팅을 3회 정도로 바꿀 수가 있고, 예. 이거 같은 경우는 측정 시 표출되는 파워 값이 이그 지정된 파워 값 이하로 내려갈 때는 표출이 안 되게끔 이거를 설정을 예, 한30 정도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렇게 설정할 경우는 30 이하로 표출되는 강도 값은 적용되지 않습니다. 사운드를 할수 있고요. 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그 리액션이나 스피드나 모두 그 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다. 네, 현재 3회로 변경이 되었고요. 이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네. 지금 반응 속도를 측정되어 있고, 다음에 그 했을 때 미리 예, 녹색 화면이 바뀌기 전에 타격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예, 실패 화면이 뜹니다. 이거는 예측해서 저희 그 테스트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이고, 이럴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테스트를 해야만 됩니다. 간단하게 그 반응 속도 설명 들었고, 이 부분을 클릭하면 다른 모드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스피드가 되는 거고, 스피드 마찬가지로 진행화면에 나타나는데, 스피드는 이제 세 가지 모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. 카운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횟수를 몇초 만에 측정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이고,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믹스 모드 같은 경우는 그 시간과 즉 지정된 시간 안에 지정된 횟수를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고, 타임 모드 같은 경우는 이 지정된 시간 안에 몇 번을 타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설정 버튼에서 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카운트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10회 정도로 디스플레이는 3초 정도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타임 세팅은 마찬가지로 10초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언어와 사운드도 설정할 수 있고요. 클로즈하고 이 상태에서 네, 세팅 값이 적용되었습니다. 스타트 해보겠습니다. 지금은 타임 모드로 먼저 진행하겠습니다. 타임 모드인 경우는 예, 지정된 시간 안에 횟수가 몇번 되는지 완료가 되면은 예, 10초 동안에 15회 타격했고 한 번에 타격당 0.6초 평균 속도 나옵니다. 만약에 이 기록을 저장하고 싶으면 세이브 스코어를 누르면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.
다음은 파워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. 파워를 클릭하시면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 예. 이럴 경우에는 안 넘어갈 경우에는 이 그 새로 고친 버튼을 클릭을 해줘야 예. 클릭했을 때 다음 화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. 파워도 마찬가지로 시행차 있고요. 설정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타격을 몇 번 측정할 것인지 횟수, 화면 표시 시간이고요. 언어 설정 그 부분입니다. 언어 설정을 바꿔보겠습니다. 예. 저장하시고 한 번에 이제 파워를 측정할 수 있으니까 한번 예. 타격하면 측정된 타격값이 나오고 그 평균값이라든지 총 파워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. 파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파워 전용 격파대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면 보다 정확한 파워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.